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거예요. 제가 이제 파리에 온지 조금 됐는데 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하루 동안은 관광 없이 딱 저 스스로에게만 완전 집중해보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숙소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주말에만 열리는 로컬 빈티지 마켓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카마리아 노벨라에서 산 엔젤 드 피렌체라는 향수예요. 이걸 피렌체에서 산 거라 이름이 피렌체인 걸로 골랐는데 여름에 쓰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프렌치스크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입더라고요. 되게 꾸안꾸인데 세련된 이런 느낌으로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옷장을 뒤져가지고 좀 깔끔한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최대한 좀 세련되고 시크한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어떠나 모르겠네요.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딱 그 비 오기 전 타이밍에 플리마켓을 타이밍 좋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뭘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엄마 아빠 줄 거. 이렇게 차 그릇이랑 컵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차 세트를 두 개를 샀고 여기 그림이 귀여운 백조 한 쌍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던 가족이 지금 스위스에서 지내고 계셔가지고 그 스위스 지역이 독일 국경이랑 완전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리를 갔다가 독일을 갔다가 갑자기 스위스를 가서 그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의미로 귀여운 접시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티지 엽서들을 여러 장 샀거든요. 근데 이 엽서들이 아무래도 다 옛날 엽서다 보니까 뒷면에 이미 편지가 써져 있는 엽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이 엽서로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뒷면이 비어져 있는 거를 고르느라 좀 엽서를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옛날 광장 모습인 엽서도 있고 요거는 베르사유고요. 이렇게 스위스 엽서도 있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캔터버리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본 그 풍경 그대로 엽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가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닉을 보내줄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아까 비가 왔던 게 소나기였는지 지금은 또 비가 그쳤네요. 오늘따라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운 파리입니다. 지금 파리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내일 저는 독일로 갑니다. 파리 빵은 어때요? 바게트 드셨어요? 바게트 먹었고 제가 빵 별로 좋아하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뭐 크루아상도 맛있고 초콜릿 들어간 뺑오쇼콜라도 맛있고 갈레트라고 해가지고 크레페에다가 뭐 햄이랑 치즈랑 계란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 갈레트도 진짜 맛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자존감 어떻게 회복할까요? 집단 지성을 모아봅시다. 외모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좀
말해주세요. 저는 외모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저는 외모 자존감이 호주에 있을 때 좀 많이 회복이 된 케이스였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한 인종이고 체형도 다 비슷비슷하고 너무 남들이랑 비교를 하기가 쉬웠는데, 호주에 제가 갔을 때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종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랑 다르게 생겨도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잖아요. 그냥 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 속에서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매력이 있다는 거를 그때 좀 체감을 했어요. 우리 가영 씨는 거울 보면서 윙크 날리고 웃어주세요. 전 매번 그러는데 스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송복식 씨가 호주 오고 나서 너무 많이 극복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 않은 문화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약간 뜬구름 잡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라고 크게 보고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작은 건지 알아차리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명언입니다. 진짜. 사실 제 살은 제 열심과 돈의 성과입니다.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마인드. 언니, 지금 새낀 타투들 하나하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냥 제 몸에 제가 그때 당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들이 남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한국서만 살 수 있는 선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랑핸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향수 브랜드인데 틱톡에서 바이럴이 엄청 돼가지고 한국 가면 항상 그랑핸드 들리는 게 리스트에 있을 정도로, 향수는 취향을 너무 탈 수 있으니까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이렇게 타블렛처럼 해가지고 방향제를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가서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은님 지금 스타일 너무 찰떡이고 멋쟁이 같으셔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약간 프렌치 스타일로 입어봤거든요. 갑자기 저만의 자존감 올리는 법 생각나서 올려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도 에이 어차피 해피엔딩이잖아, 결국엔 잘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린 해피엔딩일 거니까요.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각자 인생에서 내만의 스토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 건데.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녁에 이렇게 길가 지나가다 보면은 어두운 밤에 뭐 펍이나 이런 데 불이 켜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훈훈해 보이고 꼭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얼마나 낭만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 유리창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낭만적이고 영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그 본인 인생에서 지친 부분이 있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은 거라, 그거를 밖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그것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너무 낭만적인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딱 30분만 하고 나가려고 라이브를 킨 거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1시간 30분을 해버린 이슈. 라이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목이 아픈가 싶었는데, 제가 두 번째 서브 카메라로 찍어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위치가 너무 낮았어가지고 고개를 자꾸 막 엄청 숙이게 돼서 거의 거북이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다음번에는 꼭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라이브를 켜야겠어요. 아까 비 맞아서 엉망이 됐던 머리를 다시 정리를 해주고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갈 겁니다. 이 친구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멜버른에서 만났던 프랑스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워홀 비자가 끝나가지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바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 친구 바에 가가지고 그 친구를 오랜만에 보려고 합니다. 아까 너무 떠들었더니 배가 금방 고파져가지고 빵을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라이브에서도 여러분이 막 파리 빵 진짜 맛있나요? 파리 빵집 맛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에어비앤비 근처에 아무데나 있는 거, 그냥 아무데나 랜덤으로 들어왔어요. 크로아상이랑 뺑오쇼콜라, 이렇게 완전 기본 크로아상 뺑오쇼콜라랑 디저트로 그리고 초콜릿 에클레어랑 마카롱을 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다 맛있어요. 크로아상이 엄청 바삭하고 너무 따뜻하고, 근데 문제는 너무 바삭해가지고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구슬라기가 좀 많이 흐를 만큼 엄청 바삭하고 특히 뺑오 쇼콜라가 너무 따뜻하고 초콜릿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 먹었을 때 빵과 초콜릿의 풍미가 미친 거예요. 이 마카롱은 맛있기는 한데 이 위에랑 아래의 빵은 제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이 안에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지 않은 크림과 새콤한 라즈베리 조화가 엄청 잘 맞는 느낌이었고 이 에클레어는 여러분이 에클레어 초콜릿 윤기가 미쳤죠. 이 안에 초콜릿이 약간 좀 딱딱한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달지 않아가지고 좀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결론 동네 빵집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맛있다. 네, yeah, I cut it. It was too long. It looks so good. And are you still playing drums? Yeah, I still play drums with my band from before. Uh-huh. I still play music and I just released two new songs, like Hanban, something like that. It's weird, but it's a cocktail that I just created like a week ago. Uh-huh. It's a new one. You know Paris, when you live in Paris, it's tiring, no? Yeah. There's so many things happening around here. So much things to see every day. And it's pretty small. Yeah, it's small. I didn't know that. It's pretty small. It's really big city, but it's so small. Huge population, sleeping in the small city. A lot of people. There's so many things to do. Like, even on my days off, but when I shoot race, I'm just doing things. I'm like, I'm tired always, every day.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future? For the future? Mm-hmm. Actually, you know what? I'm thinking about two things. Open my own bar with a chair, but not sure, still not sure. And on the other side, I plan to, I don't know, maybe open my own coffee shop with my girlfriend. Because she loves coffee, she would love to work in this kind of place. So I'm like, yeah, let's do it. How long have you dated with your girlfriend? It's been almost 1 year. And you, it's been a year too, no? Like 1 year and a half? When we knew each other, we were single. So like, yeah, party tonight. And now...마트에서 샀던 크림비를 내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소세지인데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어떻게 읽는 거냐? 수 크림비를레에 브라운 슈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일단 이 안에밖에 없어가지고 이 브라운 슈가를 위에다가 뿌려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 먹는 크림비를레에 85%는 따라가는데 가격은 이제 반까진 아니고 반에 반 정도. 그리고 이 소세지는 진짜 짭조름하고 먹고 나면 진짜 배부르거든요. 이렇게 쏙 먹으면은 단짠단짠 그 자체예요. 이렇게 소세지다 보니까 이 안에 핑크 색깔은 되게 부드러운데 이 겉에 이 하얀 색깔이 되게 질겨요. 그래서 그것도 먹는데 식감이 재미가 있다. 아까 그 프랑스 친구랑 제가 호주 멜버른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호주에서 잘 지내고 괜찮은 잡을 구하는 공통된 목표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는 이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는 앞으로 목표가 뭐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펍이나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눈이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 제가 유독 파리에 와가지고 뭐 길가에서 우연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식당에 있는 직원이랑 스몰톡을 할 때나 그 사람들이 다 나름의 꿈이랑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반짝반짝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꿈이 있는 사람들은 참 눈빛이 좋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친구들도 한국에 있는 친구도 호주에 있는 친구도 뭐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건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져가지고 아까 제가 그 엽서 사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다가 잘까 싶어요. 이제 다 씻어서 책을 좀 읽다가 잘 건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김영민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다 모아둔 책인데 제 친구가 한번 이 책의 일부를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또 그때 제가 만들고 있던 영상이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좋다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 나 이거 영상에 바로 써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읽다가 자려고 합니다. 제가 파리에 있으면서 배우고 싶은 게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술관에 가서 모네 그림을 보고 나니까 유화가 너무 배우고 싶고 재즈 공연을 보고 나니까 그 스윙 댄스를 또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점점 늘어났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 칼럼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담긴 책을 읽으니까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너무 미루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루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 저는 미루지 않고 지금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파리에서 완전 혼자 관광 없이 딱 저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하루였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